최근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어도 또 네.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하락폭이 적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내려갈 때는 좀 이제 가격적인 방어가 더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들려러 가는 거고 또 오를 네. 때는 또 더 많이 오르는 게 예, 삼산타운 7단지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네. 예, 지금 거주하고 계시면서 지금 이제 지금 중동 쪽으로 지금 중동 신도시 쪽으로 보시는 거죠? 네. 예, 중동 신도시는 뭐 어느 쪽 보십니까? 신도시 이제 그 미리네 그 마을 단지. 아, 미리네 마을. 네, 거기도 32평 예. 정도 보고. 아, 그럼 이제 같은 평형대를 원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예, 뭐 지역은 사실은 아주 가까운데. 그죠?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시는 게 지금 삼산타운 7단지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이제 굴포천역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한정거장, 두정거장, 세정거장이면 네, 여기 가까워요. 앞에 미리네. 네.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지역은 가까운데, 지금 이거를 매도하고 1기 신도시 쪽으로 갈아, 이게 지금 중동 신도시가 1기 신도시잖아요. 그죠? 네, 네. 1기 신도시인데, 얘로 지금 이렇게 갈아타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죠? 예, 갈아타기 하세요. 네. 예,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요. 최근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어도 또 네.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하락폭이 적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갈아타기에 대한 문의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갈아타기를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더 좋은 지역으로 지금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내려갈 때는 좀 이제 가격적인 방어가 더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제 들려러 가는 거고 또 오를 네. 때는 또 더 많이 오르는 게 상급지로 오라요. 이제 갈아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갈아타기 하셔야 되고요. 그 이유를 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그래.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여기는 이제 중동 신도시죠. 1기 신도시, 네. 그죠? 네, 네. 네. 1기 신도시고, 자, 지금 이제 굴포청역 주변에 여기 삼산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구도심이 개발이 된 거죠. 그쵸? 네, 예. 예, 그냥 구도심이 예전에 그냥 뭐 재건축되고 재개발된 거예요. 그죠? 네. 요 앞현도 지금 이제 재개발해서 아파트 지금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예. 그러니까는 이 굴포천역 주변 지역은 구도심이 개발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이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건데, 자, 우리가 이 신도시라는 거는 먼저 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네. 후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때요? 네. 그 인프라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죠. 그렇죠? 네, 그 예, 여기 거주 인구에 맞게 학교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상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맞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도시가 가진 장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죠?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구도심 개발은 기존의 구도심을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 체계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체계적인 개발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호도 면에서는 신도시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어,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택 가격도 틀리잖아요. 그죠? 네, 틀려요. 예.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예. 이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살고 계시는 삼산동보다는 당연히 이제 선호도가 높으니까 중동 신도시 쪽으로 갈아타셔야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지도를 한번 보면 우리가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 뭐 송도도 가격 많이 떨어지고 인천 구도심도 가격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 다 그래요. 지금 이제 인부천 네. 쪽이나 이쪽 라인은 너무 네. 지금 공급이 많아요. 네. 네. 너무 공급이 많고 그다음에 이 중동 신도시 위쪽에 지금 지적도를 한번 보면 지금 삼산타운이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중동 신도시인데 위에 지금 3기 신도시 대장지구하고 지금 인천 계양지구 있죠. 여기는 2기 신도시고 네, 여기 3기 네, 신도시고 네. 중동 신도시는 네. 1기 신도시잖아요. 네, 그죠? 네. 자, 근데 주변에 또 2기하고 3기가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자, 우리가 가격이 오르려면 공급량이 적어야 되는데 여기는 공급이 기존에도 공급이 네, 많은데 네. 앞으로도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가격이 반등하기는 힘들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런데 이 네. 지역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2기하고 3기가 있기 때문에 얘도 중동신도시 영향을 받겠지만 제가 왜 네. 중동신도시를 옮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2기하고 3기가 앞으로 네. 인프라가 갖춰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나는 1기 신도시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내가 가지고 네. 있는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예, 거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자, 여기 중동시, 그러니까 우리가 1기 신도시가요. 자. 네. 1기 신도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중동이랑 그죠? 네. 또 평촌이랑 네. 그다음에 삼본이랑 네. 분당이랑 네. 그다음에 일산 요거 다섯 개 신도시를 1기 신도시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자, 근데 1기 신도시 네. 벌써 입주한 지 30년 넘었죠.
자,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30년 넘었으니까 앞으로 얘네도 재생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파트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보다 여기 중동신도시 아파트가 낡았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1기 신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질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각 신도시마다 세부적인 개발 계획이 나오겠죠? 네, 그렇죠. 예, 개발 계획이 나오면 또 투자자들이 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네. 예, 우리가 가격이 오르는 거는 개발이 언제 되고 안 되고 전혀 안 중요해요. 그 지역에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있느냐 거지. 없느냐. 예. 그래서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호재도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매도하시고 이쪽으로 네. 당연히 이게 갈아타게 하셔야죠. 네. 예, 이해되시죠? 네, 네. 예, 전국적으로 네. 갈아타게 하세요, 지금은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